안녕하세요. 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발행된 유영만 교수의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인 저자는 독학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경영혁신과 지식경영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지식생태학자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출산하는 지식산부인과 의사라고도 불리우며 즐거운 학습을 통해 건강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창조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학습건강전문의사로 약 70여 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한 다작주의자이자 감동을 선사하는 명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길거리 학습특강, 행복비타민과 생태학적 HRD, 그리고 핑, 마지막으로 에너지법수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용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인생의 디딤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내딛고 걸어간 그런 디딤돌에 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방황하는 주인공 영재와 대학교 은사인 오대범 교수님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저자는 가공의 인물인 두 사람을 모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따뜻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30대 주인공 영재는 조금 씻고 수월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인공 영재는 해체 위기에 몰린 혁신 프로젝트 팀의 말단 사원으로 아프신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집안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안타깝게 놓쳐버린 첫사랑의 좌절감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대학교 은사인 오대범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은 지쳐있는 영재에게 삶이라는 한자 속에 얽힌 외나무 다리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인생에 있어 위기와 어려움은 건너야 할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당당히 건너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외나무 다리란 누구나 회피하고 싶지만 꼭 건너야만 하는, 아니 건널 수 있는 용기의 시험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나무 다리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 있게 다리 위에 올라서서 참된 삶을 향해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머뭇거리다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렇듯 용기야말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대범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실수를 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라네. 그 후 매주 토요일 아침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놀라운 비밀인 7가지 용기에 대해서 영재는 배우게 됩니다. 이에 주인공 영재는 점차 자신의 내면에 변화의 싹이 조금씩 싹트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7가지 용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진퇴양난에 대사대성하라.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려는 용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백척간두에 직행지반하라.
높다 높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행동해서 완성하려는 용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노란 지세에 백절불굴하라. 계란에 쌓아 올린 듯 긴장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열이 박빙에 불포가인하라. 살얼음판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포기 대신 인내를 더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설상가상에 초지일관하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처음의 열정을 되새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기호지세에 배수지진하라. 호랑이 등에 올라탄 듯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수의 진을 치는 용기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일촉즉발에 현중인명하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현재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를 말합니다. 어느덧 용기의 참뜻을 알아가던 영재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회사의 혁신 방향에 관한 기획안을 경영진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처음으로 용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재에게 교수님은 두려움이란 외부 사항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심리적 그림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의문의 눈망울로 바꿔보라고 충고합니다. 어느덧 수업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일곱 번의 수업으로 영재는 비로소 인생이란 수만 가지의 불확실성을 가득 싣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삶의 동력인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영재는 교수님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두 달간의 용기 수업을 아쉽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수줍고 자신감 없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용기의 날개를 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껏 날아오르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기는 희망을 부채질하고 희망은 용기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용기란 1%를 찾는 힘으로 결정적인 순간의 용기를 말합니다. 오대봉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 말게. 자네가 강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말게.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임하라는 뜻으로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용기의 적은 망설임, 의심, 소심함, 나약함, 공포, 그리고 중독 포기입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듯이 용기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수만 가지의 불확실성을 가득 싣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으로 이것이 삶이 갖는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절대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어두운 과거는 아름답게 재탄생하며 불확실한 미래는 기대와 설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기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지능을 갖고 태어났으나 용기 있는 행동 없이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늘 머리로만 고민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위험과 위기에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주인공 연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별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